아, 대원님 결정에 후회 없는 일 없도록 같이 좋은 회사, 좋은 제품 잘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환영합니다. 다시 문자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됐어? 회사의 직함이?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는 딱 보면 이제 필이 오거든. 마치 그 결혼 상대자는 넌 이제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연애를 좀 하다 보면 아, 한눈에 뿅 가는 그런 여자를 만날 때가 있어. 남자들은 나도 내 아내 만날 때 그랬거든. 이게 이제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제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돼. 아, 이 사람은 괜찮겠다. 이렇게 마음에 들면 풍성스럽지 않은 프로포즈도 하게 되고 그런 케이스라고 보이시니까 일단 수고만다 잘했어. 일단 분야도 내가 좀 네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또 내가 이렇게 이쪽 방면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회사고 뭐 조건도 또 네가 느낄 때도 조건도 나쁘진 않잖아. 들어가서 네가 하는 업무나 뭐 내용이 뭐 이전에 예측이 되는 업무직이긴 하나 그 정도로 힘든 난관은 아닐 거고 오히려 뭐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현재나 어떤 이제 메이저급 회사를 목표로 그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래서 정리전야하고 한 주간에 또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막 그지? 진짜 위장병 나버린 만큼 큰 스트레스. 꾸준히 노력하고 널 챙겨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하니까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이거지. 이제 좀 깨달아. 깨달았고 앞으로 또 지수랑 살아가는 과정에서나 네가 너의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이건보다 지금보다 이전보다 좀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럴 때 다시 또 지금 경험을 되뇌이면서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그래 이번에도 또 잘 이겨내자 자 해보자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네 장을 좀 아껴주라고 이렇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 자꾸 연습해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똑같았거든 나도. 근데 안 되겠더라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리마인드하고 했더니 조금씩 나아지더라 이거지. 그러면서 계속 뭔가 본질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공부도 안 했고 관련된 경험도 없는데 사업을 그냥 덥석. 대단한 용기네. 일단은 그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튼 뭐 그럼 뭐 뭐라 그래야 돼. 간단히 소개를 좀 들어야 될까? 내가 아는 바가 나는 일단 한국이 정비 쪽에서 한 15년? 15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전투기 뭐 미군 항공기 뭐 안 되겠다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블로그도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런 조그만 조직이 됐고 그걸 지금 진행해 온 지가 지금 올해가 13년 정도 됐어요. 기계 쪽은 한국이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뭐 기계가 되면 뭐든 좋다. 기계를 다루면서 또 재밌게 일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적응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나는 근본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뭐 중장기적으로 좀 더 활용 가치가 있는 지식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도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는데 여기는 멤버들이 어느 분야로 가느냐에 따라 내가 공부하는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곤 해요. 근데 전기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로봇부터 시작해서 뭐 아까 얘기했던 UAM은 내가 뭐 늘 관심 두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모든 기계장치들이 다 같은 방식의 형태를 띠는 모습으로 변해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단순 전기 자동차에 국한된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전기 관련된 이런 기계장치들의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진행이 되는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스위치는 내 의도에 의해서 전류를 공급을 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를 스위치라고 하는데 얘는 의도라기보단 이상이 있을 때 작동을 해갖고 회로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 스위치가 아니라 영어식 표현을 하면 퓨즈? 퓨즈라고 해도 돼. 퓨즈라고 해도 되거나 아니면 트립?
트립된다. 트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겠다. 그래서 스위치 미작동, 스위치 상승, 뭐, 이렇게 옆에, 예를 들어 스위치 미작동 그랬으면 여기 스위치 작동 이렇게 놔야지. 그치? 이게 좀 표현이 이게 비전문가가 쓴 것 같은 느낌이라, 이게. 굳이 스위치를 쓴다면, 스위치 미작동, 뭐 스위치 작동. 이 고전압 차단 릴레이가 작동을 언제 하고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려고 이 표를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거든? 근데 이거는 표가 좀 잘못됐다라고 난 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정상의 경우 이렇게 이렇게 작동해서 이렇다. 지금 이게 전기 자동차에서 그것도 고전압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어올 정도면 이게 심각한 거야. 이거를 이런 매뉴얼에서 이렇게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이거는 모르겠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동차는 이런 시스템, 지금 기계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배터리가 실제로 부풀어 올라서 물리적 변화가 생겼을 때 이걸 감지해서 작동시켜주는, 뭐,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 요게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극단적으로 그 배터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부풀어올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하드 케이스에 들어가 있었잖아. 딱딱하게. 그래.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감싸 있고, 뭐, 충격도 뭐, 보호해야 되고, 뭐, 이랬고, 딱딱하게 되어 있었어. 그래서 그 안에 셀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부풀어오면서 터지기도 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 근데 요즘 나오는 패키지는, 이게 얇은 판으로, 판도 아니지,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섬유질 같은 형태로 굉장히 얇게 만들어져. 여러 개로 적층을 해서, 이렇게 과자 포장하듯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셀이. 이거를 또 적층해서 패키지를 만들고, 그렇게 중간중간 공간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들다 하겠지. 패키지 하나가, 셀 하나가 아니고. 얘는 방전? 패키지 하잖아. 그것도 이제 비전문가들이 쓰는 표현이고, 방전은 아니야. 출력저하지. 출력저하지, 방전은 아니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 신고할 때 방전됐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방전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래도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방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이건 디스처지하고 다르잖아. 일렉트롤라이트의 그 활동성 저하로 출력 저하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진단기 꽂아갖고 다 확인을 해봤대. 근데 다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온대. 그런데 5초 걸린대. 날만 추워지면 5초 걸린대.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러고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물어봤지 내가. 이런 거 체크해보고 이렇게 해봤냐 했더니 해봤대. 그럼 하루 주행거리가 매일 타니까 하루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배터리 상태를 유추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시동을 걸어서 10분 이내로 자주 주행을 하는 케이스라 그러면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이 안 된 거다 이거지.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어딘가 충격이 돼서 뭐 전액이 누출이 됐다든지 이미 최근에 교체했다니까 배터리가 뭐 오래돼서 수명이 다한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걸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지. 근데 확실한 건 교체했어도 배터리가 불량이 있을 수도 있어. 보통은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됐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제대로 충전이 완벽하게 안 됐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뭐 자동차기 때문에 충전 회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 충전 회로 내가 얘기했었잖아. 배터리 경고등 얘기 예전에 기억나? 자동차는 계속 주행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발전한 걸 계속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충전 회로가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가 또 멀쩡한 배터리인데도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배터리 경고등이 켜지게 되는데 배터리 경고등이 켜지는 것도 배터리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발전기가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정비사 차를 가지고 갔는데 정비사한테 내가 물었대. 이 사람이 시동 걸리는데 5초씩 걸린다.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좀 점검을 해달라고 했더니 진단기 물려갖고 쭉 보더니 에러코드 없고 다 정생이네요. 그냥 가세요 이러더래. 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일을 더 한다고 나한테 월급이 더 나온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건너뛰고 대충 처리하고 자기 쉬고 싶은 거야, 퇴근해서. 근데 나도 쉬고는 싶었지만 그 결함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